지금 입질이 오고 있죠. 살짝. 좋습니다. 아샤! 네, 안녕하세요. 낚시계의 신만이 바다의 땅꾼 찌릿찌릿 찌리박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8시 7분인데요. 이 시간이면 제가 서울 가는 버스를 타러 가는 시간인데 저는 지금 막 낚싯대를 펼쳐놨습니다. 자, 눈치 까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야낙을 할 건데요. 예, 밤 기온이 22도고 바람은 1도 없어서 야낙하기 딱 좋은 날인데요. 동틀 때까지 때려야 되기 때문에 체력이 버텨줄지 모르겠네요. 마른 오징어 즙을 짜듯 끝까지 기운을 짜내서 레전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람쥐! 그리고 오늘 대상어는 뱀장어인데요. 사실 닥치는 대로 잡는 거죠. 예, 깜깜한데 알 게 뭡니까? 지랭이 먼저 처먹는 놈이 인자죠. 엊그제 거진항 낚시 실망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날은 아마 박프로가 와도 못 잡았을 겁니다. 똥바람을 피해 한 평도 안 되는 등대에 숨어서 낚시를 했는데요. 낚싯대를 들 수도 없을 정도로 바람이 심했거든요. 거기다가 전날 잠도 못 자서 엄청 피곤했는데 고기는 안 나오지, 몸은 힘들지, 정말 멘붕이 왔었는데 만약 오늘도 그 꼴라면 저는 정말 멘탈이 우주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입질. 괜찮은 것 같아요? 으쌰. 무거워요. 무거워. 좋습니다. 야. 으쌰. 여러분, 요 앞에서 빠졌어요. 아, 설물렸나봐요. 아, 미치겠네.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무거웠는데. 아씨. 아깝게도 큰 놈은 끌어내다가 떨어지고 말았는데, 예, 그래도 스타트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션 성공인가요? 아, 아주 작은 애장어가 한 마리 달려있네요. 아이, 젠장 베베 꼬아놔서, 아이, 풀기 더럽게 어려운데요? 아, 뺐는데 애 먹었습니다.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입질. 오오오오오. 확 물어라. 시댁 또 애장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오오오. 오케이. 으쌰. 아이, 가벼운데. 아이, 젠장. 아이, 또 애장어 올라왔어요. 아이, 시댁. 아이, 백이 더럽게 붙였는데 저거. 예, 아까 고만한 사이즈의 애장어가 또 한 마리 올라왔네요. 아, 깨끗한 게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오, 아, 조금만 더 컸으면 잡아먹었을 텐데 아쉽네요. 던지자마자 세 번째 입질. 아, 근데 입질 보니까 또 애장어 같아요. 오, 그렇지. 샤. 아이씨, 또 애장어 같은데. 아이, 젠장아. 아, 여기 애장어밖에 없나봐요. 어떡하지? 포인트 옮길까요? 자, 일단 꺼내볼게요. 여러분, 아까보다는 많이 커졌죠? 무섭게 생겼습니다. 뱀이에요, 뱀. 씨, 겨우 뺐습니다. 이 작아도 힘이 장난이 아닌데요? 젠장아. 예, 이놈도 놔주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입질이 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애장어 같아요. 확 땡겨. 아, 여기 도다리 없나? 아, 미치겠네. 으쌰. 히뜨다, 히뜨. 아, 또 애장어 같아요. 아, 가볍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워요. 아, 또 새끼 애장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 어떡할까요? 아, 이 비싼 지렁이 애장어가 다 처먹네. 아, 이 멍텅구리. 아, 지금 여기 10분에 한 마리씩 애장어가 올라오고 있는데 전부 먹을 만한 사이즈도 아니고 바늘 빼기만 구창코. 아, 죽겠습니다. 어디 큰 돌삼치나 도다리 한 마리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에? 한 두 번만 더 던져보도록 할게요. 아, 오늘 속초 뽀개로 왔는데 제가 뽀개지겠는데요? 갑자기 애장어 입질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포인트를 옮겨야지 될 것 같아요. 청어동 신수로 고기를 누가 싹쓸이해 갔나봐요. 입질이 개그진데요? 지금 입질이 오고 있죠. 살짝. 좋습니다. 아샤! 무거워요. 꽤 무겁습니다. 오자마자, 던지자마자 한 마리 올라오네요. 히뜨다, 히뜨! 뭐가 올라올까요? 뭐지? 별로 안 큰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에이씨, 네. 여기도 장어 올라오는데요? 여기도 장어가 나오네요. 미치겠네. 채비 다 망가졌어요. 젠장, 꽤 크죠? 그래도 먹을만한 사이즈는 아니니까 놔주도록 할게요. 젠장,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대박. 젠장. 꺼지라! 장어 한 마리 잡고 나면 채비 손질하는 게 한 시간이에요. 이거 쓰대. 짜증나서 못 잡겠네. 이제 장어는 잡을 만치 잡았으니까 고만 올라오고 도다리나 돌삼치나 올라와라. 입질. 좋습니다. 좋죠. 그렇지. 이거 또 장어 아니야? 으쌰, 히뜨다, 히뜨. 장어 같아요, 또. 미치겠네. 왜 장어밖에 없지? 이게 뭐야? 또 애장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만 올라와라. 바늘 빼기 구차나 죽겠다. 이제 제발 좀 그만 올라와라. 구차나 죽겠다, 씨. 또 입질. 또 장어 같아요. 스탱. 이런 스탱 밥그릇. 히트다. 으쌰. 아샤, 뭐냐. 장어 말고 아무거나 좋다. 아샤. 젠장. 장어였었나봐요. 채비만 잔뜩 꼬아놓고 도망갔네요. 내항 쪽에는 지금 애장어밖에 없어서 지금 외항 쪽으로 던져놨는데 테트라 때문에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입질. 이거 올릴 때 테트라 걸리면 안 되는데. 입질 좋아. 으쌰! 제발! 대박! 대박! 테트라 걸리지만 마라! 제발! 걸리면 안 돼! 미치겠네. 대박. 근데 걸렸어요. 위험해서 내려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미치겠네. 젠장. 멀리도 아니고 요 앞에서 떨어졌어요. 젠장. 아까워 죽겠네.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아샤. 뭐냐. 젠장, 더럽게 가볍네. 젠장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양태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네요. 젠장알. 꿈에 나올까봐 무서운 양태 새끼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얼른 놔주도록 할게요. 야이씨! 오늘 속초 이곳 저곳에서 모기한테 헌혈해가면서 야낙을 해봤는데요. 대상어종인 장어는 잡았지만 아쉽게도 먹을만한 사이즈는 잡지 못했습니다. 야낙은 다음에 다른 포인트에서 한 번 더 도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다람쥐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힘들어갖고. 당분간 낚시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엔 또 언제 가냐.